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바닷속 깊은 곳, 심해, 점심해수충이라는 곳과 귀신고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심해수충은 바닷속에 수심 1km 이상인 곳으로서 햇빛이 안 닿는 아주 깊은 해저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광 생명체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 빛의 언어로 먹이를 먹기도 하고 교미를 하기도 합니다. 해저를 구분을 하면은 해저층은 약 다섯 개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표해수층. 이 표해수층은 깊이가 200m 이내인 해안가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투광층이라고도 하고, 이제 빛이 비친다 해서, 그 다음에 유광층, 진광층,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해수층 다음에 있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중심해수층이 되겠습니다. 중심해수층은 수심이 200m에서 한 1000km 사이의 해저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심해수층은 우리가 약광층, 빛이 약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광층, 희광충,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까는 이제 중심해수층이었고, 여기는 이제 점심해수층이 되겠어요. 점심해수층은 깊이가 1km에서 3km 사이의 해저지역이며, 이곳은 이제 수온이 평균 한 4도 내지 10도 정도, 약간 이제, 그냥 따따미지근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이제 3000m, 3km,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아주 이제 심해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해저대가 3km 그 더 깊은 곳이죠. 심해저대가 지구에 지구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아주 깊은 3km 이상이죠. 지구를 볼 것 같으면은 지구 전체의 71%가 바다이고, 그 바다의 71% 바다가 이제 71%, 그 바다의 약 90%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이 심해저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km 이상의 깊은 곳이 이제 거의 바다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해저대는 얼마냐면 수심이 3000m부터 한 6000m까지, 그다음에 수온은 여기는 한 4도 정도 해서 뭐 거의 변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초심해저대, 여기는 이제 수심이 6000m 이하, 여기에 수온은 약 한 1도 내지 2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하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초심해저대라고 해서 다섯 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지표면에 가까운 표해수층, 깊이 200m 이내 해안가, 투광층, 유광층, 진광층에는 바닷새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의 3분의 1이 뭐 거의 다 이제 33% 정도가 사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빛이 충분하고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살며 산소 영양분이 풍부한 생명의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바닷색은 푸른색이고 수온은 20도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깊은 중심해수층은 수심이 200에서 1000m 사이 해저지역이며, 약광층, 미광층, 희광층이라 부르면서 바닷색은 약간 어두운 푸른색이며 햇빛이 부족해서 해조류라든가 식물성 플랑크톤은 없습니다. 수온은 10도 내지 15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비교적 커다란 덩치의 심해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마린스노우라는 표해수층의 표해수층에 살고 있던 그 생물들이 죽으면은 그 시체라든가 뭐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다 표면에서부터 이제 죽은 시체, 배설물 이런 것들이 이제 눈같이 막 내리는데, 이거를 이제 마린 스노우라고 부릅니다. 마린 스노우. 이게 내리면서 요것들을 여기 이제 그 밑에 중심 해수층에 살고 있는 그 동물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양식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간에 있는 점심 해수층은 깊이 1000m에서 3000m 사이의 해저지역이며, 수온은 여기는 한 4도 내지 10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을 포함한 햇빛이 전혀 닿지가 않는 무광층이 되겠습니다. 바다색은 완전히 깜깜한 검은색이 되겠고, 파도나 날씨 뭐 이런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조용한 것이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점심 해수층이며 1000m, 3000m 사이인데, 높은 수압이 높기 때문에 일반 잠수정이나 잠수함은 이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도 그 수압이 높아서. 그래서 이곳 생물들은 밤낮으로 밤과 낮에 계속 이동을 하면서 표해수층, 그러니까 가장 햇빛 가까운 쪽이나 아니면 중심 해수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어떤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아니면 번식을 위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곳에는 진흙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심해저대는 바다의 90%를 차지를 하는데, 5대양 7대주, 그러니까 그 바다의 편편한
밑바닥이 모두 의심해저 대가 되겠습니다. 수심은 3000에 6000m 지대이며 수온은 4도 이내로 4도 정도로 이하로서 연중 변하지가 않습니다. 해령이라는 이제 해저에 있는 산맥을 말하죠. 이 해령에서 마그마가 계속 분출되고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이 되는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대부분 현무암질의 해양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유생물의 유해가 쌓여, 그러니까 위에서 죽은 시체들이 쌓여 떨어져서 쌓인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물은 흙, 그러니까 뭐 멀컹멀컹 단단하지 않은 물은 흙인 연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바닷속 그 이제 표면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곳에는 이제 열수분출공이 있는데 열수분출공을 통해서 이제 바닷속에 바닷속 땅속에 있는 어떤 그 메탄이라든가 뭐 황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열수분출공 올라오죠. 그 열수분출공의 온도는 거의 한 400도에 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여기가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발광기를 가지고 있다. 빛을 내고서 그 있죠. 그래서 밝은색, 뭐 흰색, 분홍색 이런 걸 띠고 있습니다. 이 점심 해수충의 생물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흑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 더 밑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이제 흑색을 많이 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밑에 있는 애들은 더 밝은 색, 그러니까 뭐 흰색, 분홍색, 뭐 이런 색을 많이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심 해저대는 어디냐면 수심이 6,000m 이하로 수온은 1 내지 2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며 주로 해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부종류라든가 해삼류라든가 꼼치류라든가 하는 희귀한 심해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귀신고기라는 고기가 있는데 얘들은 이제 심해에 사는 고기죠. 얘네들은 이제 조기억감, 조기과에 속하는데 해수면에서 떨어진 위에서 떨어진 동물의 사체 유기물을 먹고 살겠습니다. 이빨이 제일 크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바다에 수심 2km인 심해 지역에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수심 2km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그 중심 그거죠. 그 중심 그 점심, 그러니까 중심은 이제 1000에서 3000m까지고 거기 사는 거죠. 아, 중심은 200에서 1000m 여기 사는 게 아니라 더 밑에 점심 해수충, 중심 해수충이 아니라 점심 해수충, 이제 깊이가 1km, 3km 사이, 요 사이 얘네들 2km 정도 살고 있으니까 여기 주로 사 점심 해수충에 주로 살고 있는 조기과 고기죠. 발광기는 없습니다. 발광기는 없으면서 수압을 견딜기 위해서 비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닐도 없고 뭐 발광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몸은 작은 가시로 뒤덮여 있고 재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바다에 있으며 최저 산소층에서도 산소가 뭐 거의 없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4000m 이하인 심해, 그러니까 더 밑에, 그러니까 뭐 심해 저지대, 심해 저대 뭐 이쪽까지도 막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수미터 표충수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막 올라갔다 하면서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귀신고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